네, 이번에는 라이노 기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좀 이제 이번에는 이동하고 돌리기, 그다음에 그 크기 변화, 스케일 변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박스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먼저 박스 형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제가 수치대로 한번 작업을 할 건데, 0 엔터 하면 원점에서 찍히죠? 원점에서 찍힙니다. 원점에서 찍히고, 크기를 정할 건데, 제가 50에 50. 네, 여기 입력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 50에 컴마 50. 네, 엔터. 그럼 이제 지금 50하고 50짜리 사각형이 그려졌고,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이제 그 높이 값을 입력하라고 하는 거죠. 하이트 높이 값도 50 엔터.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이 정육면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난 기초 시간에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할 건데, 축을 클릭하시고 100을 입력해 주시면 100만큼 가죠. 네. 근데 이제 복사할 때 저는 좀 이렇게 쓰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지금 두 개의 육면체가 지금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선택하시고, 나머지 하나를, 100. 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방법에서 다른 하나는, 요거, 요 그리드를 클릭해 주시면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한다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요 방향으로만 평면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드는 내가 어떤 데를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드 잘 보시면. 자, 그리고요, 이제 그 이동이라는 게 단지 얘만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를 클릭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무브 버튼을 클릭하면, 자, 무브 버튼. 자, 먼저 얘를 클릭하시고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자, 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포인트를 찍어 좀 달라고 합니다. 이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를 찍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 포인트를 찍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 뭐냐면, 그이 박스가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체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물체를 여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무브 버튼의 의미는, 무브 버튼의 의미는 하나의 점. 자, 아무데나, 뭐이 위에든, 여기 바닥이든, 아무데나 점을 찍고, 그 방향이 그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이 점이다. 그러면 이 점까지의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는 이 선, 이게 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점과 다음 점이 이동했듯이 여기 있는 박스도 다음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이라는 것은 점과 점 사이의 어떤 그 방향과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내가 이만큼 가고 싶다. 그럼 이제 방향을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할때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방향으로 뭔가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무브 버튼 클릭하고 클릭합니다. 다음 점으로 이동하기 전에 다시 잠깐 와서 여기다 스냅을 한번 걸어요. 자, 스냅을 건다는 얘기는 스마트 트랙이 생기도록 합니다. 스마트 트랙이 생긴다는 거는 점이 지금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가점이 회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보면 회색으로, 회색 포인트로 변했을 때 이때는 스마트 트랙, 90도.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 트랙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준 다음에 뭐 200. 이렇게 해주면 200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이동. 자, 무브 버튼 클릭하고, 자, 이 엔드 포인트를 찍고, 이 엔드 포인트가 이 위쪽에 있는 점에 딱 만나고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자꾸 붙죠. 예, 바닥에 자꾸 붙어요. 이상하게. 여기다 붙이고 싶은데 바닥에만 붙어요. 이유는 프로젝트 때문이죠. 예, 프로젝트 켜주시고,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실 때, 이동을 하실 때, 이 검보를 사용하는 방법과 무브 M 눌러주시고, 단축키가 M입니다. 얘가 M.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점에서
네, 점으로 이동하는 거 또는 네, 미드포인트에서 또 네, 미드포인트로 이동을 하는 방법.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습관 네, 들여주시고요. 간혹 이제 그 초보인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이동을 틀리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틀려놓습니다. 이렇게 틀려놓으면 예,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확대랑 이런 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대충 이렇게 맞춰놓으시고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눈에 좀 보이면 모르겠는데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하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 맞는 거 같죠? 확대 보면 다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한 7, 80%는 이 경우입니다. 제대로 예, 위치시키지 않아서. 그래서 무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면서 그 기본적인 동작을 제대로 못하면 네, 앞으로의 과정이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조금 심도 있게 봤고요. 그다음에 무브 이제 말고 네, 무브 말고 뭐 이제 로테이트 한번 보실 건데 돌리기입니다. 돌리기. 자, 돌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축 요거 건볼에서의 축을 네, 돌려달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건 중심 센터 축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오브젝트를 정확히 돌리는 다양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로테이트 예, 이 로테이트 툴을 쓸 건데요.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냐 오른쪽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센터 포인트를 찍어달라고 해요. 센터 포인트를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 센터 포인트는 자, 지금같이 퍼스펙티브 보면 바닥면에 생기고요. 자, 탑뷰에 가면 또 바닥면에 생겨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라이트 가면 라이트 쪽에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그 이제 자, 클릭을 하시고 먼저 이제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센터 포인트를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센터 포인트 내가 네, 얘이 모서리를 중심으로 돌리겠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클릭하면 축이 잡히고 그다음에 원이 하나 보이는데 이 원은 네, 시작점 클릭하시고 나머지 점으로 이게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플러스 방향이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바로 플러스 방향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뭐한200몇도 돌아온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실 때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30도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30을 입력하시면 되고 이렇게 또 만약에 반대로 컨트롤 Z 하신 다음에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입력해 주시면 예, 뒤로 반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 네, 봤고요. 로테이트는 축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로테이트. 자, 이게 2D 로테이트는 쉽게 이해가 됐지만 3차원 공간의 로테이트는 어떤 것이냐?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야 돼요. 얘를 우클릭을 해 주면 자, 기본적으로 뭘 잡으라고 하냐면 점이 아니라 네, 스타트 로테이션 엑시스를 잡으라고 해요. 이게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프로젝트가 풀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지금 이선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쭉 연장되는 이 선, 이게 엑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는 여기 지금 찍은 거고 엔드 로테이션 엑시스라는 거는 내가 마지막 점을 여기다가 엔드 포인트를 찍으면 뭐 여기도 상관없고요. 어디든 찍으면 이게 하나의 축이 됩니다. 축이 되는 순간 이렇게 네, 이 방향으로 네, 이게 생기죠. 자, 아무데나 그냥 클릭하시고 네, 역시 돌리는 거죠. 어떻게 돌리는지에 따라서 각도가 네, 되겠지만 뭐 이제 플러스 뭐 또는 마이너스 쓰시면 돼요. 45 하고 엔터 누르면 45도 돌아가서 이렇게 네, 그래서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예, 알아봤습니다. 왼쪽, 우측, 네, 좀 다르다는 거. 레트리션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케일 관련된 걸 하나 볼 건데, 자, 이 스케일은 확대를 해주는 건데, 저마다 좀 쓰임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꾹 누른 다음에 제가 스케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정도. 자, 얘를 하나만 남기고, 자, 로테이트. 자, 스케일 3D. 자, 얘를 클릭하시면
자, 먼저 오리진 포인트,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점을 클릭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확대를 하면 저 밑에 바닥으로 이렇게 커질 거고, 요 밑에서 시작하면 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뭐 커지든 줄어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를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리진 포인트를. 그래서 오리진 포인트를 찍고, 자,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였죠? 예, 50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자, 엔드 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스케일 팩터라고 해서 여기를 한번더 찍어주면, 이게 단위 1이 되는 거예요. 1. 여기다 탁 찍고, 두 배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보세요. 스케일 버튼을 클릭하고, 자, 여기 찍고, 여기가 50이었죠? 자, 100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100. 네. 그럼 어떻게 됐죠? 아까 여기 50에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100. 그러니까 길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배라고 생각해서 2를 입력하는 거는, 네, 스케치업이나 이런 데서는 2를 입력하는데, 얘는 길이로 입력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라인을 하나 또 그려요. 또 근데 여기는, 네. 이렇게 됐어요. 자, 스케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스케일 버튼 클릭하시고 엔드 포인트 여기를 찍고, 자, 얘를 어디다 맞추냐면 여기다 맞춥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100이거든요.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 부피로는 4배인가요? 4배가 되는 거죠. 아, 8배구나. 그래서 요렇게 있을 때랑, 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스케일을 늘려주시면 되고, 또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길이 방향으로 이제 변하는 건데, 얘는 이제 저는 여기다가 모아놨는데, 이제 얘를 길이를 뭐 요만큼 늘리고 싶어요. 100만큼으로. 그러려면은 이제 뭐 사각형을 다시 만들거나 또뭐 면을 또 움직여나 그래야 되는데, 스케일로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스케일 1D 얘를 클릭하시고요. 네, 여기서 클릭하고, 자, 여기까지 클릭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이. 자, 100으로 입력하시면, 네, 100만큼 커져요. 됐죠? 또 하나. 네, 뭐 수직으로 올리고 싶다. 그럼 내가 이쪽은 200으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200. 이렇게 하시면, 네, 200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 1D를 입력해서, 네, 스케일 1D로, 네, 길이를 조절하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네, 스케일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2D에서 커지는 건데요. Z 값은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계속 클릭하면 이렇게 늘어나기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스케일 늘리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로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했던 무브 관련된 거.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이제 모양을, 덩어리를, 위치를 이동하거나 뭐 돌리거나 이런 거를,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